자신의 배경 지식에 따라서 적합한 학습 지점을 찾는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왼쪽에 학습 레벨에 이렇게 다양한 과목들이 이렇게 있는데 나는 어디서부터 공부를 하는 것이 적합할까? 그게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시작 지점 찾는 방법입니다. 스타트 얘기죠. 그렇죠? 현재 유치원이거나 초등학생이냐? 물어봤을 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스크래치부터 공부하시면 됩니다. MIT 스크래치 1, 그죠? 이런 녀석을 말합니다. 요거죠. 그리고 아니다, NO! 코딩 경험도 있고 영어도 익숙한가를 물어봤을 때 그렇습니다, YES! 이렇게 되면 이제 다시 자바스크립트와 타입스크립트에 익숙하냐 물어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NO! 코딩 경험도 별로 없고 영어도 익숙하지 않다. 이거 같습니다. 그러면 영어를 읽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했는데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은 레벨 3에 EMS부터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여기죠. 레벨 3에 EMS. 이런 녀석들입니다. 숫자와 논리 쭉 공부하시면 되죠. 그렇죠? 물론 시간을 좀 내서 앞에 있는 것도 빠른 속도로 공부를 하시는 게 되면은 또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그렇지 않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그러면은 영어는 기초는 되어 있다. 그렇다면은 앱 인벤트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죠? 앱 인벤트는 여기 있죠. 그리고 자, 자바스크립트와 타입스크립트에 익숙하냐고 물어봤는데 아니에요. 그러면은 웹 프로그래밍 기초부터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죠. 웹 프로그래밍 기초. 어디 있나요? 여기 있군요. 위에 있네요. 웹 프로그래밍 기초. 그렇지 않고 이미 난 자바스크립트하고 타입스크립트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앵귤러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앵귤러 초급이고. 그죠? 앵귤러 초급하고 여기 있는 것들은 얘들은 OP 과목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녀석들은 FRP 과목입니다. 이 두 개를 가셔야 되는데 바람직하기로는 얘부터 먼저 하고 그런 다음에 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보다 굳이 표현하자면은 지우고 공부를 하고 공부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낫겠군요. 이렇게 지금 제가 그린 거 잘 보세요. 이렇게 이어지면 되겠네요. 그죠? 앵귤러 중국까지 한 다음에 RxJS, CycleJS, 얼랑 그리고 블록체인 1,4세대 블록체인 공부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블록체인 공부는 여기 있죠. 블록체인. 그죠? 그럼 블록체인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여기까지 하면은 프로그래밍은 끝난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OP 쪽도 다루고 타입스크립트도 공부해서 알고 웹도 알고 그리고 FRP 코딩도 이게 상당히 공부할 게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전혀 패러다임이 공부한 코딩 패러다임이 완전히 달라요.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유능한 프로그래머로서 여러분들은 직장 생활을 하실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AI 코딩을 배우고 싶었냐는 물음이 있죠. 노, 아니요. 그러면은 그냥 프로그래밍, 전통적인 프로그래밍의 부분에 종사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AI를 배우고 싶다. 그러면 또 다시 질문이 있습니다. 수학을 잘하느냐. 여기서 이제 수학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여기 수학 과목이 이렇게 쭉 공부를 쭉 연결되도록 돼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1년차부터 중학교 한 3년차 정도까지는 한국어로 강의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부터 고등학교 수준부터는 영어 강의를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영문 강의입니다. 되는데 어쨌거나 수학을 잘하는 편인가? No.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또 No. 그러면 초등학교 수준부터 공부를 하든가 아니면은 중고등학교 수준부터 하든가 아니면은 대학 수준에서 공부를 하든가 어쨌거나 수학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수학이 어느 정도 되면은 데이터 과학과 파이썬 언어를 또 마주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이언티픽 파이썬이라는 과목과 인공지능, 그죠? 만약에 데이터 과학이나 파이썬을 모르면은 사이언티픽 파이썬이라는 과목을 공부를 하고 이것만 공부해서 될 게 아니라 보시면은 저 그러면은 사이언티픽 파이썬과 데이터 사이언스 있잖아요. 이 두 과목을 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서 인공지능 입문 들어오면 되는 거죠. 물론 그 전에 있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과 알고리즘 과목도 공부를 하면 훨씬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입문부터 해서 쭉 이어서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쭉 이어서 나가는 거죠.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요 바람직하게는 여기서부터 다이나믹 프로그래밍부터 이어서 쭉 쭉 한 10과목 정도까지 이렇게 10과목이 좀 넘네요. 한 10 아유 20과목이 좀 넘네요. 거의 한 30과목 가까이 되네요. 알파고 제로까지 쭉 진행을 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요 과정만 하더라도 요게 마음 잡고 공부한다 하더라도 한 2, 3년은 걸리는 수업들입니다. 한 거의 한 3년 정도 걸리는 수업이죠. 그렇죠? 근데 이 수업을 하면서 같이 오픈에시 플랫폼을 같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오픈에시 플랫폼이 어디 있나요? 여기 있잖아요. 위에 이거죠. 이제 요 과목과 인공지능 관련 과목들을 같이 공부를 하면 되겠죠. 오픈에시 플랫폼은 이전에 있던 기술들을 기초로 하고 있으니까 물론 그 전에 있는 과목들, 오픈에시 이전에 있는 과목들은 다 공부를 하고 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오픈에시 플랫폼과 이어서 이제 국가 화폐 금융 체계, 교통 물리 체계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